짝퉁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구분 못합니다. 대부분 짝퉁이겠지 생각하고 봅니다. 이 5초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품의 마켓은 어디로 움직여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지금 보시면은요, 루비통 매장에 가셔서 사실 건 뭐냐면은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품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시즌이 지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빈티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빈티지 패션이 왜 계속되고 레트로 패션이 왜 계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이엔드의 마켓은 이렇게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이거를 MCM 같은 브랜드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의 백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브랜드, 만약에 국내 브랜드면 리미티드 에디션 해야 됩니다. 옷에서. 자, 여러분들 리미티드 에디션에 주목하십시오. 그 안에 트렌드가 들어있습니다. 레트로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속될 거로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트로의 감성은요, 왜 오냐 하면은 사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걸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그 난징? 텐징? 무슨 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5천년 고도를 중국이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 부시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버스 두바이의 건물은 여러 군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천년 고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히스토리컬한 걸, 그 다음에 레트로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패션 그 피플들 중에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값어치, 밸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레트로 컨셉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클래식한 것에 대한 향수, 이 남성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거든요. 남성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남성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 다음에 강한 거를 취하게 되고요. 남성은 이렇게 과거적이고 더 정적인 요소를 갖고, 참 이거 참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하여튼 남성분들이 이렇게 변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나오는 그 아이돌 스타의 아이들 중 참 정말 정적이고 여리고 예쁘죠? 그리고 여성들은 좀 도발적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포에틱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레트로 컨셉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레트로 헤리테이지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과거의 향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밀리터리 룩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요, 이런 밀리터리 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저런 옷 안 입습니다. 앞으로 장식적이고 저거이고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전쟁은요, 군복 입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전쟁이고요, 정보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의 전쟁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히스토리로 넘어가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레트로 컨셉 속에서 밀리터리의 룩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밀리터리가 오지? 도대체 전쟁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레트로와 맞물려서 밀리터리의 컨셉이 온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것들, 그 프릴이라든지 그 뭐 이러한 디테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복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복보다는. 그 남성복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밀리터리 룩에서 먼저 그 룩인데요. 실제로 저런 것들이 강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버튼홀이라고 하죠. 버튼홀. 세 번째 그림에서 버튼홀 한번 보여줄까요? 버튼홀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추라든지 그 군복에서 나타나는 그 브론즈되어 있는 것 같은 것들, 나이가 들은 실버, 그 에치드되어 있는 실버 같은 느낌들, 그 다음에 끈 있잖아요. 메탈 끈 같은 거에 장식들, 그 다음에 테이핑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스타일의 옷에 접목이 되면서 밀리터리가 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리터리 자체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매력 있는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저 셀럽을 하지 않습니다. 마켓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자켓에 활용을 한다든지 저런 디테일들을 그 다음에 저런 디테일들을 갖다가 점퍼에 활용을 한다든지 버튼에 구멍을 뚫는 방법에 활용한다든지 패딩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렌지하는 그 아마 디테일로
그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쪽에 샘플들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다른 테마에 있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이 밀리터리 디테일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한번 샘플 보시면은 각 테마가 어떻게 혼재되어 가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극단적인 것이 어떻게 믹스업되고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그 재미있는 그 샘플 워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과거적인 것이요. 지금 이 테마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아트웍적인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프린트도요. 그 그냥 이렇게 그 아까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뭐 이렇게 뭐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아트웍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값어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트렌디하다고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여주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 저런 스몰 프린트, 근데 저거 그냥 이렇게 꽃무늬를 갖다가 그냥 쭉 찍은 게 아니고 마치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PB에서도 많이 보셨죠? 저게 여성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외로 남성복의 셔츠에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복의 이너 쪽에. 자, 저런 것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물론 여성복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런 꽃무늬들은 여성복에서는 썸마임이 나타났죠. 시폰을 가지고 남성복 쪽으로도 접목이 된다는 사실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런 것들이요. 패딩이나 점퍼의 안감, 안쪽에 사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런 아티스트한 프린트들이. 그렇게 해서 히든 디자인을 그 차별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디테일들 다양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거는 여기 보여주는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밀리터리한 루킹의 디테일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각자 각자의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디테일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주목해 보실 건 뭐냐면은 타이 부분입니다. 남성의 타이 부분. 저기 남성의 타이 부분이요. 그 이제 과거에는 막 이렇게 넥타이 같은 끈을 옆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실키하고 부드러운 것을 리본처럼 묶어서 늘어뜨리는 그 앞에 장식 부분들. 여성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요. 남성에서는 저런 정도의 리본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성에서 어떤 리본이 나타나는지는 샘플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한 그 테이핑을 활용한 그 부분적인 장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린트 아니면은 과거 그대로를 그냥 전사한 듯한 어떤 모티브들을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오리가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우타이 재밌죠? 저랑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홈스판 된 자켓에 그 그냥 노멀한 셔팅을 하고 이런 타이를 매면은, 그리고 그 뭐 그냥 약간 스키니까지 못 입지만은 그 비틀즈 느낌의 바지, 복고 바지 입으면은 그 착장이 굉장히 캐주얼하지만 멋스러운 착장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볼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그 리본의 장식이 여성에서는 과장되게 나타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샘플이나 샘플들입니다. 저쪽에서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한 감성의 아이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 반복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그 테마별 키포인트 아이템을 다시 한번 그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커서 주시죠. 1번 믹스 앤 테일링하고 스포티브한 무드, 그 다음에 블락킹, 컬러 블락킹하고 면 분할, 그 다음에 소재의 블락킹,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에서는 새로운 레이어링의 형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칠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죽 중요합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장식이 중요해지죠. 그 비즈라든지 뭐 징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해지고 스트링 장식 이런 것들 중요해집니다. 가공, 후가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마에서는 밀리터리한 느낌의 디테일들이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키포인트를 잡아서 각 테마를 한번 마무리를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아이템은요, 지금 그 보시는 대로 첫 번째 테마에서는 그 첫 번째 테마를 불문하고입니다. 그 컨트라스트 된 저렇게 컬러 블락이 있는 그 자켓이 되든 코트가 되든 하나 정도는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퍼 베스트. 그 요번에 그 털이 아주 짧은 베스트, 그 다음에 어깨만을 강조하는 거 부분으로 활용한 거에 퍼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니트. 헤비한 것 같이 두꺼워 보이는 듯한 니트의 레이어링. 목이 강조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머플러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패딩한 거 중요합니다. 패딩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크 자켓, 가죽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스키니 레이어링. 자, 이런 아이템들이 전체 테마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키 스타일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스타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패브릭 트렌드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패브릭 트렌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테마에서 강조되었던 그 울 중심의 컴팩트한 펠트 된 것 같은 소재들, 그 다음에 이중직의 소재들이 다시 등장하고요. 소재는 제가 가벼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죽과 같은 효과들을 나타낸 다양한 가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거나 엠보를 하거나 그래서 표면에 요철감을 주거나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지금 요철감이 보이죠? 다 표면에 요철감이 보이죠? 다른 질감이 섞여 있죠. 벨벳한 것하고 메탈감이 있는 게 섞여 있거나 광택감하고 암광택감이 합쳐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느낌은 내추럴한 거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그 다음 것까지 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자, 이런 광택감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지금 보여지는 소재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십시오. 퀼팅. 이 퀼팅 보이죠? 다양한 다이아몬드 퀼팅부터 퀼팅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울 트윌드 보여지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그 두 번째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네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계속 눈여겨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리뷰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오케이 싹. 이게 첫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신 것들이 소재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가죽이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일론에 광택감 있는 코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요철감 있는 퀼팅을 합니다. 내지는 무슨 뭐 올 트위드의 텍스처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소재에 있어서 표면에 트위 디멘션을 한 요철감을 살리는 조직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소재들 가죽이 되었건 신테틱이 되었건 니트가 되었건 뭐 커튼이 되었건 표면에 친스된 것 같은 머스라이즈된 것 같은 올록볼록한 것 가운데에서도 그 광택, 그 뭐랄까, 에나멜 같지 않은 그거를 한 톤 죽인 듯한 광택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목볼록한 천을 계속 가죽을 만졌을 때 표면은 하도 만져서 맨질맨질하고 덜 볼록해진 그 쏙 들어간 부분은 안 만져서 그냥 오파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텍스처의 그 3D멘셔널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 소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고요. 광택 중요하죠? 퀼팅에 있어서도 광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넘겨보세요. 퀼팅 부분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퀼팅 부분에 보면은 퀼팅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small diamond variation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small variation이 많습니다. 볼륨감 있는 것들. 아르마니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맥센코. 나머지 뭐 디젤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퀼팅, 스몰 퀼팅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크 점퍼와 같은 숏한 그 패딩 점퍼 약간 피트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퍼 등장하는데요. 퍼 등장합니다. 퍼는 겨울 시즌이면 언제나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퍼가 하나의 퍼 전체로도 등장하지만은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퍼에 대한 설명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많이 보이는 것이요. 벨벳한 느낌입니다. 벨벳 자체보다도 벨벳티한 느낌입니다. 특히 커튼의 경우는 캐주얼에 있어서 커튼은 겨울이라도 주목할 만한 소재임이 분명한데요. 저 샘플에 보시면은 벨벳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 뭐랄까요. 그 면의 트윌감이 있는 면, 약간 두께감 있는 면을 표면에 그 굉장히 브러쉬한 느낌으로 부드러운 느낌 내서 이게 그 스키니한 느낌, 그
이런 느낌들을 내는 가공을 한 아우터 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에도 많습니다. 브러쉬된 커튼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소프트. 뭐 브러쉬에서 소프트한 게 아니고 만져보면 딱딱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이렇게 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가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가공이.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건 딱딱해 보이지만 터치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넘겨볼까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고 투명한 트랜스퍼런시 보입니다. 자, 이제 한번 키포인트 볼까요? 보시면은요, 소재는 어떠냐면은 너무 광택이 뻔질거리지 않는다. 러우 쉬머링한다. 그 다음에 조직감은 디멘셔널해진다. 볼록볼록해진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터치하고 보는 것이 반대된다. 거칠어 보이지만 표면의 느낌들은 지금 보신 것들이 다 그렇죠? 막 거칠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바윗돌 같은 막 이게 엠보싱이 되어 있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센슈얼해야 돼요. 만졌을 때 애기 피부같이 굉장히 보는 거하고 틀리다. 부드럽다. 모든 소재는요, 이제 딱딱한 소재, 무거운 소재, 부드럽지 않은 소재 소비자 원하지 않습니다. 가공을 통해서 이런 부드러운 터치를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하고 패턴인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샘플을 봐야 되는데요. 프린트 패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체크 많아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형태의 체크가 다 들어옵니다. 어떤 체크까지 들어오냐면 넥타이에서 반복되는 남성의 넥타이에서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스몰 패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처감이 있는 그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저거 소프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트웍입니다. 지금 모든 아트웍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그 붓으로 터치한 것 같은 그런 아트웍이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 번에 또 넘겨볼까요?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미래 우주적인 전사 프린트 이거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프린트들은요 겉에 점퍼로도 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너 쪽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티브들은 저기 샘플에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핸드 페인팅한 것 같은 프린트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라프티라고 그러죠? 이런 그 글자 낙서한 것 같은 거 이거 보입니다. 겉으로도 쓰고 안으로도 씁니다. 스트라이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옛날 복고적인 그 스트라이프 보입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복고적인 문양들 로고체 이런 거 쓰는 거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총체적으로 프린트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키워드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아티스틱한 그 워터터치 붓으로다가 휙 근 것 같은 느낌의 아트웍들. 그 다음에 아트웍이랑 모던 아트웍이라고 그래가지고 낙서한 것 같은 거 이거 아트웍입니다. 아트웍. 모든 아트웍들이 다 들어옵니다. 프린트에서는. 그냥 기계적인 프린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 활용된다는 거고요. 프린트에서도. 그 다음에 내추럴 인스피레이션 바위 같다든지 무슨 물결 같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소재하고 패턴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11년에 FW 트렌드하고 소재를 맞물려서 샘플하고 약간의 프리뷰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기지개를 펴시고 지금부터는 샘플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이제 마켓 트렌드입니다. 먼저 제가 앞부분에서요, 그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마켓이 전개되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처음에 그 밀라노입니다. 그 파리군요. 그 파리를 보시면은요, 파리의 특성은 지금 여기서 지금 스크립트가 안 나와가지고 잘 보실 수 없는데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느냐면은 그 밀리터리 뉘앙스. 그래서 스타드라든지 뭐 세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한 그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파리 전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리 마켓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과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이런 그, 그 어떤 그 이런 좀 트렌디한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는 설명회를 이 마켓 설명회를 좀 보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로 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라노 같은 경우는요. 밀라노에서의 트렌드는요. 저렇게 볼륨을 살리는 것들 그리고 1번 테마의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쪽의 테마들을 훨씬 많이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요. 그 55DSL, 디젤의 서브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가시면은. 그래서 그 이 그 55DSL 같은 경우는 저쪽에도 샘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브랜드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캐주얼의 새로운 어떤 그 트렌디한 그 디테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많이 전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런던하고는 조금 틀리게 미니멀한 부분을 많이 전개했던 것이 밀라노였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맥센코가 많은 그 소비자들을 그 드나들게 하는 그런 매장으로다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탑샵에 가서 보셨겠지만 꼭 가시게 되면 보십시오. 탑샵은 굉장히 과감한 그 락 무드를 갖다 전개하는 거를 그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링블링 하다고 그러죠. 장식적인 요소도 많고 광택이나 스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그리고 굉장히 파무 파탈이라고 하죠.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과연 저거 그 우리가 억셉터블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PB를 중심으로 그 후에는 이것이 조금 더 그 모드레이트하고 마케터블한 방향으로 해서 DP가 다시 되어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 비정에서 보신 것하고 아마 그 후가 아마 지금 굉장히 런던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디죠? 뉴욕이죠? 뉴욕 같은 경우는 언제나 뉴욕은 딴 시장하고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약간의 그 빈티지한 느낌, 그 다음에 그 레트로한 룩,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페미닌한 아메리칸적인 룩이 많이 보이는 거 있는데 이거 나중에 샘플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는 뭘 보실 거냐면은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 샘플들에 대한 그 샘플 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켓 트렌드에서 샘플 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켓입니다. 자켓을 보면은요, 자켓이라고 보현하기보다는 아우터라고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탑샵에서 보여지는 탑샵에서 그 샘플링한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레더 자켓, 자켓, 바이커 자켓이 굉장히 강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그 이제 그 화이트 자켓인데요. 탑샵에서 전 보이는 거고요. 기본적인 스타일은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그런 어깨선에 커팅이 없어서 지금 옆으로다가 그 커팅한 선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퍼의 디테일들이 모든 디자인에서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디자인은 지금 아르마니죠. 그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에서 보여주는 건데 가죽의 퀼팅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죽의 퀼팅을 했고요.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 디테일들, 그 다음에 미니멀한 그 퀼팅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기 살짝 보여주는 버튼 있지 않습니까? 버튼에 그 이 포켓 부분의 디테일을 갖다가 바이커 점퍼임에도 불구하고 밀리터리 디테일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루틴한 바이커를 약간 더 레트로한 감성으로 풀어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런 아이디어에서 힌트 얻으셔서 디테일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샘플들은요. 지금 보시는 샘플들은 반짝이죠. 이런 그 스팽글을 전체를 사용한 베스트. 그러니까 베스트는 올해의 그 기본 아이템 됐습니다. 랭스도 다양하고요. 부피감도 다양합니다. 남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 형태가 유행을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뭐 이거 조끼는 뭐 너무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이크 점퍼에서 그 소매를 띈 것 같은 그 베스트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베스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디 스타일의 베스트, 바이커 스타일의 그 베스트, 그 다음에 그냥 시크한 그 모던한 첫 번째 보여주는 것 같은 스팽글 베스트 등 다양한 베스트가 정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요, 두 번째 그 스타일에서 저 확대 안 되죠.
그 포켓 부분에 보이는군요. 자, 보시면은 저렇게 미니터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와펜의 프린트라든지 레트로한 스타일인데 저렇게 디테일에 있어서 밀리터리한 팩트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저기 주머니 부분에 보면은 그 테이핑을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두 개의 테마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테마를 혼재한 듯한 이런 디테일의 사용이 키포인트입니다. 아이템을 집어내는 건 다 집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디테일들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베스트에서 넘어갔죠. 베스트에서 넘어가서 지금 보면은 기장, 이번에는 뭐 기장이 어떻다 이런 거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믹스해 있는 디테일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켓의 경우는 길이가 그닥지 길지가 않죠. 그죠? 프롭트 된 기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템을 한번 그 확대해서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아이템을 보여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크롭트 된 랭스의 자켓인데요. 바이커 점퍼 같기도 하고 밀리터리 같기도 하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레트로하고 굉장히 그 락적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혼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사용한다든지 밀리터리한 느낌이죠, 사실은. 그러나 저런 그 징의 장식 같은 거는 락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퍼를 활용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도 저런 장식들이 보면은 뭐냐면은 그 락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밀리터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케이프 보입니다. 프롭트 된 그 자켓이 보이는 반면에 케이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케이프에도 첫 번째 그림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자, 케이프가 유행한다라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케이프 속에 단추를 통해서 밀리터리한 느낌들을 지금 숨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재미를 주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디테일, 그 다음에 부속들의 활용에 주목하십시오. 다음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겨울 아이템을 올해 그 국내 브랜드들 경우를 보니까는 아직 겨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들이 그 패딩을 그 지금 넉 달이나 이거를 리오더를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판매도 안 했는데. 그래서 다운이나 패딩이 얼마만큼 전개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데요. 롱 랭스의 아우터 코트는 저렇게 코큰하고 이렇게 감싸는 듯한 디테일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카라 부분을 보시면은 저렇게 굉장히 그 빅 사이즈의 카라 장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그노믹하다 그러죠? 이렇게 그 이렇게 통통한 느낌의 그 엣지가 없죠. 그 밀라노의 특징이 저런 디테일을 많이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패딩 얘기를 그 몇 번씩 했는데 패딩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여주시는 스타일들은요, 사실 제가 이거 샘플 설명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실제 샘플들이 훨씬 좋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나 이제 디테일을 보여주면은 저렇게 작은 모티브들로 그 이제 퀼팅을 하거나 스트링을 잡아서 몸에 피트되는 그럴듯한 느낌을 주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에너지에서 보여주는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저게 그 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패딩하고 니트를 같이 그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다가 그 투 인 원의 아이템으로다가 전개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끼 같은 것이 겉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을 두 개를 탈부착할 수 있는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조끼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왜 나타나는 현상들이냐면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시정적인 디테일이 있는 그 패딩 점퍼들이 많이, 패딩 조끼 많거든요. 패딩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저런 그 아이템의 블럭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많이 마켓에서 뭐 이렇게 수용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나 기존의 내추럴한 소재 위에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1980년대도 유행했었습니다. 그냥 눈여겨서 한번 보실 만한 아이템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저런 버튼 장식 같은 것들에서 역시 또 레트로한 컨셉들을 집어넣는 게 많죠. 디자이너들이 이번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하냐는 다 공통적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디테일을 상반되는 감각으로 풀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음 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샘플 뷰 중에서 니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테마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니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니트가 지금처럼 그 크롭트 앤 랭스 보입니다. 캐주얼 마켓에서 쓰니까 보이겠죠. 그 다음에 크롭트 랭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레이어링의 이펙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면 아사 같은 느낌의 그 브라우스 뭐라나요 이거를 슈츠 같은 거를 갖다 마치 니트에다가 겹쳐 입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거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 여러분들 몇 년 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셔츠 같은 소매 부리하고 네크 부분을 셔츠 같이 하고 니트랑 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 히트 아이템으로 많이 팔았던 기억하시죠? 올해 저런 그 아이디어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퀼팅된 점퍼 안에 후드티를 집어넣는다든지 자켓 안에 하나의 아이템처럼 그 이너를 갖다 부착을 시켜버린다든지 그 조끼 안에 뭔 딴 아이템하고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한다든지 탈부착이 하게 한다든지 저렇게 그 블라우스 플러스 니트를 하나의 아이템처럼 전개한다든지 페이크한 느낌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자 저런 느낌 그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이 기상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니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로우 게이지의 아이템들 그 다음에 미들 게이지 많이 없어지죠. 굉장히 청키한 것들 그 다음에 로우 게이지, 그란지한 니트를 양분화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샘플들에 주목하시고 디테일한 샘플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굉장히 아티스틱하죠. 그 다음에 그란지한 느낌으로 된 니트들 그 다양한 실들을 갖다가 컬러 블록킹을 해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 고가 제품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두 번째 보이는 건 탑샵의 제품입니다. 자, 이런 아이템들이 그 초두에 아마 가을 초두나 겨울 초두에 아마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마켓에서 한 아이템 정도는 진행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원포인트 프린트 많습니다. 원포인트 자가드, 원포인트 프린트 많은데요. 지금 여기 그 다이마루에도 그렇고 니트에도 그렇고 이 원포인트가 뭐 애니멀이 됐건 아니면은 뭐 사람의 얼굴이 됐건 이 뭐 해골이 됐건 이렇게 원포인트를 주는 그것들이 요번 썸머에도 많이 보였었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이렇게 컬러풀한 원포인트 많지만은 블랙 앤 화이트의 컨트라스트를 준 그래픽한 느낌의 원포인트 프린트도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마켓에서는 인타샤 같은 거로 해가지고 하이마켓에서 저런 원포인트 프린트를 강조하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멀 모티브 중에서요. 나중에 그 쇼윈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애니멀 모티브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애니멀 그 뭐 제브라라든지 뭐 타이거라든지 이런 모티브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샘플 뷰 중에 그 셔츠 앤 브라우스입니다. 그 셔츠 앤 브라우스인데요. 셔츠 앤 브라우스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남성에서는 체크 강합니다. 남성에서는 체크가 굉장히 강하고요. 여성에서는 남성보다는 체크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주 지역에서 주로 보여주는 특성이고요. 스트링을 사용해서 여성성을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사용해서 그 하이웨스트를 만들어준다든지 로우한 느낌을 준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는 스트링의 활용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주 마켓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셔츠에 있어서 남성은요 지금 보여주는 셔츠에서 플라켓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라켓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다른 소재로다가 패치를 한다든지 패턴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요크 같은 것에 밴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셔츠를 갖다가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 플라켓의 활용이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솔리드한 것에 플라켓의 활용이 많아지는 반면에 체크의 그 활용, 체크 셔츠가 많이 남성 마켓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요, 두 가지로 그 양분화가 되는데요. 그 펠트된 울, 아니면 브러쉬드된 그 울을 쓰거나 아니면 라이트웨이트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체크 다 사용이 됩니다. 그 터치는 소프트합니다. 다음 그림 넘어가 볼까요? 자, 그 체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디테일 부분, 그 소매라든지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의 플라켓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지. 팬츠 앤 스커트입니다. 사실 스커트가 많이 보여지는 시즌 아닙니다. 팬츠의 버리에이션이 굉장히 강하고요.
펜치 버리션이 굉장히 당하는데 펜치는 그 한 두 가지로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을 주거나 스키니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키니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스키니 부분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스키니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스키니하게 내려오는 것, 두 번째 그림처럼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허리 부분에 볼륨이 강조되는 것,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얇아지는 것, 좁아지는 형태를 가진 그 형태들도 에브 같은 그 브랜드에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여러 브랜드에서 저런 것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크한 컬러를 많이 그 전개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에 주목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맨 앞에 거는 F에서 전개하는 건 저건 면이거든요. 근데 터치가 굉장히 부드러운 코팅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저 소재 같은 경우는 바이커 점퍼라든지 아니면 스커트, 점퍼 수트 등 다양하게 버리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커팅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바지 부분에서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오비 부분이나 힙 부분의 볼륨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소재는 면도 있고요. 아니면 플루이디한 지어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터치는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허리 부분의 장식을 에스닉한 요소를 사용하는지, 밀리터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레트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본 장식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그림처럼 그 플루이드한 느낌을 포켓에서 볼륨을 살려주는 듯한 그런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그 로우 클러치 된 것, 그 미디가 내려온 거죠. 미디가 내려온 거죠. 이미 썸머에 많이 보였습니다. 캐주얼 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 뭐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힙과 오비의 장식이 굉장히 그 풍성해집니다. 밑에 볼륨은 똑같거든요. 스키니해지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 부분에 그 스트링을 잡아서 리본 그 스트링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버튼 장식이 많아지죠. 버튼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러한 그 클러치된 그 드랍되고 밑으로 이렇게 미디가 떨어지는 것들이 그 더 내려와서 마치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아이템으로까지 정의가 되죠. 지얼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면 워시드 된 것 같은 소재들, 전반적으로 플루이드한 소재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장식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이거 지금 설명해가지고서는 디테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루엣 보시고 이 부분은 샘플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 한번 클릭해서 좀 해주셔. 자, 보시는 것처럼 밀리터리한 느낌을 어떻게 모듈리트하게 활용했는지, 버튼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버튼 홀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퍼의 활용,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그 실루엣은 똑같습니다. 지금 레깅스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에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의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레깅스는 그 레깅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스키니의 버리에이션인데요. 지금 그 베베나 알마니나 뭐 이런 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 테마에서 우리가 컬러 블락이나 소재를 패치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거를 보시면요. 두 번째 그 그림 샘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기 가죽을 갖다가 진에다가 패치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베베 아이템 같은 경우도 보면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아이템에 패치가 이루어지거나 퀼팅을 한 것 같은 느낌들. 이렇게 디테일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스키니 안에. 아까 그 플루이드한 그 경우는 오비나 힙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정말 그 레깅스의 변형, 스키니한 것의 변형의 경우는 다리 라인 자체의 디테일의 변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죽을 집어넣었지만 레이스를 집어넣는다든지 저 부분에 아니면 울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그림에서 알마니 익스체인지죠. 해진 것 같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딴 아이템을 우울을 덧댄 거죠.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 정성이 틀리죠. 자, 이런 거 보여주고요. 두 번째 부분이나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그 직색으로 패턴도 집어넣고 해서 저거 다 꼬맨 겁니다. 일부러 저기 그 뜯어진 거를 다시 꼬매는 그 수고를 한 거죠. 저런 것이 아트웍적인 느낌, 나만의 디자인, 이런 형태로 해서 레깅스가 굉장히 데코레이티브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스커트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스커트에 있어서도 그 저쪽에 그 헤리티지 테마를 보시면은 체크 스커트, 울 스커트가 약간 그 버블, 던들링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볼륨감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포인트는 뭐냐면은 체크에 레드 스티치를 써서 밀리터리한 느낌을 조금 준다든지 버튼을 다양한 형태의 홀을 만들어서 그러한 느낌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스커트보다는 그 이런 그 팬츠의 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건 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디테일 부분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점퍼수트입니다. 점퍼수트는 위아래가 붙어있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건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탑샵이나 뭐 프렌치 커넥션 이런 데서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썸머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핫한 아이템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복고적인 프린트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로맨틱한 점퍼 수트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점퍼 수트의 트렌드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샘플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프렌치 커넥션의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원피스를 입은 것 같고 디테일 한번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이렇게 해서 그 샘플 그 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은 우리가 중복적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디테일 보시면은요, 착시현상을 가져가는 듯 듯한 디테일 많습니다. 마치 지금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쪽 뭐를 입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린 거죠. 지금 다 그런 그 사람의 눈을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프린트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옷의 착장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트럼프 돌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착장 방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셔츠나 니트, 단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탑샵에서는 저렇게 체인을 갖다가 프린트로 밀리터리 느낌을 그 한번 포인트로 주어서 우리의 착시현상을 활용한 그런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니트나 아니면 뭐 달마로 이런 단품에서 활용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와펜이나 집의 활용, 와펜도 활용했지만 저거는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하나하나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셔츠 입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입고 그 다음에 자켓을 입은 것 같지만 실질은 하나의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맨 앞에 그림도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죠. 저거 보면은 겉에 울 조끼를 조끼 입은 것 같죠? 그 안에 패딩된 뭘 입은 것 같은데 저 하나입니다.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아이템이 하나로 합쳐지고 저 분리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옷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지금 이렇게 뭐 그 테이프 같은 그 로맨틱한 근데 스트링을 매는 거 이런 거 좀 보이죠? 쿠카이 저기 탑샵이죠? 탑샵의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디테일입니다. 확대된 거죠? 그래서 두 개 아이템이 하나인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지퍼의 버리에이션. 다양한 집의 활용. 다음. 그 다음에 그 폴딩하고 오리가미 접는 것들. 특히 요번에 그 프리메 비중에서 메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것들이 소재에 있어서 저렇게 폴딩 첫 번째처럼 테이핑한 것 같은 것들, 접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단품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샘플들이 여러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쉬폰을 갖다가 접어서 어떤 볼륨감을 살려주는 디테일, 로맨틱한 디테일들입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저 밀리터리한 디테일이죠.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밀리터리.
밀리터리 디테일하고 버튼홀입니다. 그 다음에 와펜 장식이 많아지고요. Everywhere. 어디든지 와펜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리크가 올라가는 거, 리크가 하이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되어 있는 리크들. 지금 리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거는 아주 감싸듯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축 처지거나. 그 다음에 이것도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셔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 활용, 어스메트릭한 거,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 보셨죠. 이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익스트림한 장식들, 그 광택을 사용한다든지 그 이런 그 부자재를 활용해서 익스트림한 것들을 지금 활용하는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탑숍에서 만든 니트 다이마루입니다. 다이마루인데 겉에 저기 그 덧대어 있는 장식들을 통해서 그 오르게닉하고 그 다음에 메탈한 느낌을 사용해주는 이런 장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한 장식에 주목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에 숄더 데코레이션, 아까 제가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깨 부분의 장식이죠. 지금 탑샵 제품인데 맨 앞에 보이는 거는요. 저게 조지입니다. 헤비 조지. 그래서 볼륨감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이런 소재 많아질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파이핑 사용하는 거죠. 파이핑을 사용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파이핑을 사용하면 굉장히 딱딱해지기가 쉬운데 이번에 파이핑을 사용한 제품들의 특성이 페미니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지금 제품에서 여러분들이 샘플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리플레이에서 보여지는 저 체크 그 셔츠는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저 디테일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레트로 헤리테이지 부분에 지금 있는 거 샘플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샘플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시티에는 이거는 사실은 아메리칸 마켓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것에서도 착시 효과를 살린 것, 실질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저거 붙어 있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스트 뷰스티 아이템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건 아메리칸 마켓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그 볼륨감을 살려주는 디테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러플 사용된다는 거 우리 테마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런 다양한 형태의 러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셔츠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러플은 샘플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을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에 있어서는 타이를 맨듯한 리본의 드레이프를 강조하는 것이 사용되는 반면에 여성에 있어서는 허리에도 저런 빅사이즈의 리본, 그 다음에 어깨에도 빅사이즈의 리본, 등에도 빅사이즈의 리본을 강조해서 원 포인트를 주는 것, 이런 악센트의 디테일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샘플 뷰에서 패브릭과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트한 것들 쭉 넘어가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모플라지한 것들 나오죠. 쭉 넘어가십시오. 계속 클릭해서 넘어가십시오. 자, 저렇게 원 포인트 프린트된 것들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그 모노그램적인 것들, 블랙 앤 화이트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많이 안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모노그램적인 거 굉장히 많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있어서는 저런 크리스피한 터치들, 보기에는 딱딱해 크리스피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저런 터치, H&M 그 점퍼 같은 데서의 크리스피한 느낌들을 관심 있게 있다 보십시오. 쭉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체크 많아지죠. 패치업 많아집니다. 패치업의 다양한 아이템들, 소재를 패치하거나 패턴 자체를 패치하거나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 장식들. 레이스를 갖다가 아플리케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패치업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자, 이런 그 그래픽한 프린트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진 듯한 가공들, 핸드 페인트를 활용한다든지 니트에 있어서 워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인팅 기법을 통해서 아니면 소재 코팅을 통해서 저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소재에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스켈레톤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많이 보인다기보다는 그 고가 마켓에서 다시 그 비스팅을 한다든지 모노그램적인 걸 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그 페이지링 문양으로 해서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 테마에서부터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해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느낌들이 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요, 그 CCNN 모드를 쇼 윈도우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핫룩입니다. 지금 핫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한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아마 마지막 정리하는 그것으로 좋은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 폴딩 아키텍처라는 것들 첫 번째 심플 베이직한 테마가 되겠죠. 이 테마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그 미니멀한 것이 그 캐릭터 있는 브랜드하고 스포츠 브랜드가 맞물려진다. 컬러 블락킹 많아진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형태를 갖는다. 소재에 있어서는 우울 중요해진다. 소재의 느낌은 컴팩트해진다. 컬러감은 모노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르딕한 헌터. 이쪽에서는 니트. 굉장히 그 로우 게이지의 니트나 볼륨감을 살려주는 것들. 퍼와 같은 느낌들. 그 다음에 굉장히 코쿤한 것들. 퀼팅 아이템 등장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글램럭. 바이커 점퍼가 유명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죽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탈 장식들, 그 다음에 비딩의 등장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퍼의 활용 많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에틱한 레트로한 감성에 있어서는 과거로의 회귀된 장식들, 와펜이라든지 러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트로 감성에 있는 그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밀리터리도 레트로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반복해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건 쇼윈도입니다. 저렇게 미니멀하죠? 굉장히 미니멀하죠? 스포츠웨어적인 느낌하고 가미되어 있다는 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그 하이 패션에서 많이 보여주는 그 기본적인 미니멀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거는 스포츠 마켓하고 연결된다라는 것만 주저하십시오. 컬러는 굉장히 모노크롬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륨감이 살아있는 니트가 강조되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의 실루엣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쇼윈도우를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 글램 록이라고 했죠? 뭐라 그랬죠? 여기서 키가 되는 것들은 바이커 자켓, 그 다음에 가죽 자켓의 스킨입니다. 광택감이 살아나고요. 지퍼 활용되고 그 다음에 진장식 같은 것들이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제가 아까 그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은 지금 트렌드에서 보여주는 이 글램 락 그러니까 이 그 락적인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밀리터리를 혼합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패션을 우리가 마이클 잭슨의 패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트렌드에서 기억할 만한 그 스타로서는 한번 마이클 잭슨의 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마이클 잭슨의 옷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의 그 뭔가요? 무서운 이렇게 뒤로 걸어가는 거 나오는 그 노래 뭔가요? 호호 anyway,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바지는 스키니해지죠? 그 다음에 짧아지죠? 그 다음에 광택감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밀리터리하죠? 어깨 장식들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징이라든지 술 같은 걸 활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약간 그 미니멀한 모자, 레트로한 감성 쓰죠? 자, 이게 믹스업 된 것이 이번 트렌드 안에 다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랜드 락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건 레트로한 컨셉이죠? 이 그 컨셉에서 기억하실 건 다시 정리합니다. 여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성은 그램 럭처럼 과감해지고 스트롱해지는 반면에 남성은 저렇게 레트로한 감성을 가지고 소프트해지고 더 역사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남성의 마켓은 회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체크 나오고요. 니트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벨벳 등장하죠? 다음. 자, 밀리터리 룩입니다.
밀리터리 룩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트로에 대한, 다시 오지 않을 레트로한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터리 룩이 저 룩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뭐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버튼의 활용, 그 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부자재의 활용, 스트링, 테이프, 버튼 홀의 그 더블 한 느낌, 사선을 가지고 있는 버튼의 감각들, 그 다음에 옷의 랭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밀리터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2010년 10년의 FW의 트렌드를 브리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소재의 방향과 패턴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트렌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요, 저쪽 편에 우리 테마를 중심으로 한 샘플들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200여 점, 280여 점의 샘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 샘플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Who can say